안녕, 머냐입니다. 자, 구독, 빠밤. 자,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수강생이 질문을 했었기에. GTQ 일러스트에서도 패턴이 꼭 나오죠. 네. 그래서 패턴은 우리가 브러쉬 패널. BBBB. 자, 브러쉬 패널, 브러쉬란다. 죄송해요. 스와치. 패턴은 스와치입니다. 스와치. 자, 스와치 보시면, 일러스트에서 스와치 보시면 단색도 보이고, 그라데이션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조그만하게 패턴 보이죠?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패턴들을 보고 싶다. 그럼 라이브러리 가셔서 패턴. 베이직 그래픽, 그럼 기본. 패턴의 기본은 도트죠? 네. 도트가 나왔으면 뭐가 돼? 라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가 나오겠죠. 질감. 이런 질감들은 아토캐드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웹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질감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앞전에 했던 글자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글자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한번 해고. 네,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 라인에다가, 선택을 좀 빨리 해야 되겠어요. 마술봉으로 휙. 네. 같은 선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마술봉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땡땡이 패턴을 한번 넣어볼까 봐요. 땡땡이 패턴 넣었어요. 되게 옹졸하게 들어갔어요. 오, 대빵 크죠? 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여기. 아, 근데 컬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컬러 그럼 수정하면 돼요. 어디에서? 스와치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고, 저는 흰색 땡땡이를 줄래요. 흰색 땡땡이. 갑자기 안 보이죠? 그죠? 자, 위에 던 눌리고 나올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조금 이동하겠다. 이동하려면, 하얀색 직접 선택 툴. 하얀색 직접 선택 툴.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물결 키 있어요. 물결 키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물결키 눌린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강생의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이 패턴의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였어요.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패턴을 사용할 때는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할수 있는 스케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패턴을 기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울이려면 시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패턴을 회전시키겠다. 그럼 로테이트가 있어야 되고, 반전시키겠다. 리플렛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마찬가지로 물결 키 눌리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조금 손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 누구를 변형시키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오브젝트냐, 패턴이냐. 만약에 이두 개가 같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입력창 나오면 항상 위아래 방향키나 마우스 휠 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같이 움직이는 거 보여죠. 나는 패턴만 변형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해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패턴이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 근데 나는 얘를 회전하고 싶어. 그럼 회전도 마찬가지. 로테이트. 네, 로테이트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도 묻죠. 오브젝트냐, 패턴이냐. 그럼 당연히 패턴만 선택하고 이렇게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아니야. 나는 라인으로 갈래. 그러면 라인으로 가셔서 라인. 그죠? 라인 괜찮지 않아요?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할래요. 더블 클릭. 컬러는 뭐로 주겠느냐? 컬러를 약간 분홍 계열을 줘볼까 봐요. 약간 분홍 계열. 아까 너무 흰색이니까 티가 안 나서 살포시 주고 던.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까는 제가 회전시켜 놓은 상태라서 알아서 들어간 거고 지금은 정, 얘 모양 그대로 들어갔죠. 얘 모양 그대로. 그죠? 그래서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회전은 우리가 로테이트로 하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떻게 오브젝트 모양이랑 같이 돌리겠느냐 아니면 패턴만 돌리겠느냐. 아, 나 패턴만 돌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까도 괜찮았던 타이포그래피가 지금은 더 괜찮아진 느낌이죠. 아, 너무 쨍한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오퍼시티를. 자, 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했을 때 어때요? 땡땡이가 더 이쁘지 않나요? 네, 저는 아까 땡땡이가 더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땡이를 다시 한번 줘볼까 봐요.
이 땡땡이 땡땡이 어디 갔어 땡땡이? 아 지금 선이 가고 있어요 자꾸. 선이 선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땡땡이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패턴은 요 아이들 안에서 조절을 하셔도 되고 여기 공간에서 여기서 자체 너무 안 보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도 돼요. 얘가 나는 크게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줄여도 돼요. 여기서. 네. 근데 지금 뭔가가 안 보이고 있어요. 패턴 타일 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피. 네. 요거. 그래서 영역을 나는 좀 줄이겠다.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컬러를 바꿔주셔도 되고, 어떻게 이제, 교차를 해줄까라고 물어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패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안녕. 뭐냐고요? 구독. 빠밤.